안녕하십니까. 정다운 묘목농원 고대표입니다. 오늘은 킹 오브 브라반트죠. 예, 이게 직림 미측백으로서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요것을 제가 작년에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포트가리를 했어요. 얘가 몇 센치냐면 한 60 나오네요. 이게 그 브라반트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1년 키운 겁니다. 1년 키운 거를 좀 큰 화분에다 옮겨서 이렇게 식재하면은 얘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자랐나 볼게요. 1m30이 나오네요. 1m30이 나오니까 1년 동안 현재 아직 11개월 자랐는데, 식재하고 나서 옮겨 심고 나서 11개월 자랐는데 한 60에서 130이니까 한 70cm 이상 컸네요. 내가 볼 때는 1년 되면 한 80cm까지 더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속성수로 울타리에나 조경수로 사용하면은 상당히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 향기가 납니다. 레몬 향이 나요. 이파리에서 레몬 향이 나기 때문에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분갈이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요 킹 오브 브라반트를 요 35cm 포트에다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이미 돌대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때가 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잡고 끝났습니다. 분갈이 하는데 한 15초, 20초 걸리죠. 이렇게 하면은 분갈이가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요 킹 오브 브라반트 묘목이 귀해가지고 저도 간신히 한 100여 주 구해가지고 식재를 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하도 많이 찾으셔서 올해는 조금 많이 수량을 늘렸습니다. 이게 1년에 70cm, 80cm 크는 나무, 이게 가장 빨리 크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소득 창출에는 다른 나무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향이 나고 빨리 자라고 수영도 좋고 킹 오브 브라반트 상당히 좋은 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도 요 킹 오브 브라반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묘목농 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